안녕하세요. 4월 5일 금요일 아침 묵상 본문은 역대상 16장 2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앞단락에서 다윗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의 기쁨과 벅찬 감사가 전해지는데요. 다윗의 찬양은 백성들에게 함께 찬양하라고 명하는 것을 넘어서 온 천지 만물이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너희는 여호와가 왕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아 외쳐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아 즐거워하라. 그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저희 어린 아들이 물고기나 꽃과 나무에게 말을 자주 거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마치 다윗도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온 세상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선포가 다윗의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머물면서 그 장면을 그려보다 보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달라졌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즐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시절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다윗이 목동일 때 다윗은 자신을 도와서 사자와 늑대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요새시요 창과 칼임을 알았고요. 왕이 된 후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았습니다. 갈수록 점점 큰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경험으로 점차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인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온 식구들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엄마, 엄마 하면서 계속 제가 엄마라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아이는 가장 먼저 엄마를 밥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자라가면서는 다치면 가장 먼저 달려가게 되는 존재, 나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엄마를 그만큼 알던 시기가 있었겠죠? 그런 보살핌을 받고 잘못하면 혼이 나기도 하고, 사춘기 시절 격렬히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엄마는 기가 막힌, 말로 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무르익고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나의 경험이나 지식, 내가 이해하는 세계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 예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크신 그분을 더 높게, 넓게,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찬양처럼 우리들의 찬양도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다채롭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의 경험이 짙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그분을 기쁘게 찬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